그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그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 시각으로 쓴 글을 읽고 제가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 좀 더 잘 보려는 인간의 노력, 이게 참 많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약한 시력을 교정하려고 안경을 만들었는데요. 목사로서 제게 정말 고마운 도구 중에 하나가 안경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안경이 없다면 글쎄요, 한 20년 전에 목회를 그만둬야 됐을 겁니다. 성경이 안 보이는데, 책이 안 읽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눈이 나빠지고 저는 안경이 총 3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설교할 때 다초점으로 되는 안경이 있고요. 또 책 읽을 때 보는 안경이 있고요. 컴퓨터 볼 때 또 써야 되는 안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로 출근할 때 꼭 안경 2개를 챙겨가요. 그래서 출근하다 보면은 뭐 물건을 빠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빠뜨린 거 어제 가나면 다시 가지를 안 갑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그 두 안경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반드시 가지를 가야 돼요. 왜? 하루 일과가 안 됩니다. 안경이 없으면. 이게 바로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안경 아닙니까? 그래서 안경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더 멀리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망원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겉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만든 것이 엑스레이고요. 요즘에는 이게 점점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CT 촬영, 또 MRI 촬영,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몸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악한 세포, 암세포 이런 걸 다 잡아내는 기술이 이게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실력보다 안목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항해 시에 먼 곳의 육지를 찾고 전쟁 시에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고 천체를 관측하고 지동설을 입증하였으며 우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의료 분야를 반전시켜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느냐,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아무리 뭐 현미경을 만들고 뭐 안경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안목.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 안목은 뭐 안경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이게 안목 아닙니까?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안목이 없으면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지만 딱 보면 아, 저분이 옷에 대한 안목이 없구나 딱 보이는 분 계시잖아요. 별로 뭐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요, 이 옷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뭐 굉장히 저렴한 옷을 구입하더라도 안목을 가진 사람이 구입한 옷은 그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보는 눈, 그 안목 아닙니까? 너무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그 저는 참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참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업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가려진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그래 사업을 합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목회가 안목 없이 됩니까? 제가 지금 30분 설교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30분 설교하면 듣는 분에게 얼마나 실례입니까? 왜 여러분이 모입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볼 수 없었던 걸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네?
그러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적인 안목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차원에서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안목이 없어가지고 망한 인물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면서 통큰 양보하는 거 뭐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이렇게 크게 양보해 줘가지고 이제 롯은 막 마음껏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땅을 고를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껏 자기가 잡았다는 게 끝으로만 보여지는 화려한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을 할 때 이 롯과 같이 겉으로 보기 화려한 것만 보고 판단해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그 저는 너무 철없을 때 결혼하는 것보다요, 저처럼 그 잠깐 좀 늦게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좀 보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철없을 때 만나가지고 그저 보이는 게 롯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뭐 얼마나 예쁘나, 뭐 얼마나 잘생겼나, 그 돈 얼마나 잘 쓰나, 아 무슨 차를 타고 다닌데, 그래서 뭐 벤츠 타고 막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그래서 결혼했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고를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집 애들 보고도 절대 서둘지 말라 그래요. 그 결혼 그 서둘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고를 능력이 없으면, 안목이 없으면 안목 있는 사람한테 골라달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 청년들 오세요, 내가 골라드릴게. 너 얘하고 얘하고 결혼해. 그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 안 와요. 실컷 내가 골라줘봐야 뭐 끝에 뭐 외모가 좀,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이 결혼을 참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안목이 생길 때까지 참든지, 아니면 안목을 가진 사람 보고 골라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데, 안전한 게 여러분 엄마 아빠 보고 골라달라고 하는 게 제일 사실은 낫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많은 엄마들한테 청탁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연세가 드셨다고 안목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젊다고 안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안목, 그 안목,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너희 속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지혜의 문제, 지혜. 그런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 새벽마다 구합니다. 안목을 가진 지도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목을 구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윌리엄 시어드라는 인물, 이분을 제가 참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윌리엄 시어드가 누군가 하니까 이분은 1867년도에 러시아가 그 미국 정부에게 그 알래스카를 팔고 싶다, 이거 사지 않겠느냐, 매각 의사를 밝힐 때 이 윌리엄 시어드가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시어드 장관의 주도로 이제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총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했는데요. 알래스카가 뭐 얼마나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환산한 글을 봤는데요. 알래스카 땅 1헥타르당 5센트였대요. 뭐 물론 물가가 뭐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르지만 그 글을 보니까 그때도 그냥 뭐 헐값으로 매입했대요. 뭐 그저 주웠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로 그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막 벌떼같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1867년도 이야기니까 알래스카 그 동토의 땅 그거 쓸데없는 땅 사갖고 뭐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언론들이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글을 쓰는데 막 이런 머리 기사가 있었답니다. 우리한테 왜 이토록 거대한 얼음 박스가 필요한가? 하여튼 머리 기사도 잘 잡아요. 이게 쓰잘데없는 거 왜 사느냐? 또 이런 글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시워드, 아까 이거 매입하는 데 주도했던 장관이죠. 우리는 시워드에 냉장고를 매입했다. 또 이런 비아냥도 있었대요. 다 빨아먹은 오렌지를 매입했다. 이런 조롱 섞인 기사와 수많은 반대가 있는데 이거를 무릅쓰고 이제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났더니요. 그 후에 뭐 다 아시잖아요. 놀랍게도 그 땅 밑에 금광이 발견이 되고 석유, 석탄, 천연자원 막 엄청난 지하자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뭐 미국의 효자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소련과 옛날에 구소련과 군사적인 경쟁을 벌일 때 바로 그 코앞에다가 그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군사적으로도 이게 큰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주도했던 윌리엄 시어드 장관이 이제 의회를 설득할 때 했던 연설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그 설득을 했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이 보물 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진 안목 아닙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는 멀리 내다보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했던 이게 그대로 이게 주요해서 그 한 사람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참 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날 날이 오겠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정말 이런 그 시워드, 윌리엄 시워드 장관과 같은 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 제가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에 이런 목마름이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는 저의 목마름이나 한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고 돌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이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영적인 안목이에요.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아이들이 혼란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람 왕이 이제 기습 공격 작전을 계속 지금 펼치는 겁니다. 기습 공격 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찌르는 건데, 이상하게도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알고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이제 그 기습 공격이 실패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 마음에 근심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알아봤더니요,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다음 12절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요 여기 나오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라는 이 말에 제가 주목을 해요.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어떤 정보력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저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사랑의 교회로 청소년 사역하러 들어갔다가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저는 10년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준비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 제가 10년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을 갖고 구했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엘리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옥 목사님과 같은 영감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오래 구했습니다.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그룹의 그 한 사람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이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좀 과하게 행동, 군사 행동을 합니다. 그게 보면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막 무조건 그 엘리사 잡아와라. 잡아와야 된다. 이런 명령을 지금 아람 왕이 내렸는데요. 저는요,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봐요. 영안이 어두워 어리석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이 가진 한계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과의 회복은 생각을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자기 괴롭히는 이 사람만 죽이면 된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락방에 갔더니 꼭 그 미운 김집사가 있어요. 아, 다 좋은데 저 김집사만 없으면. 그래서 김집사 피해가지고 다락방 딴 데로 옮겨가지고 가면 거기 또 박집사가 기다리네. 어느 다락방을 가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 박집사, 김집사 멀리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영안을 열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맨날 인간관계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젊은 종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삶 자체가 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겁니까? 눈 뜨면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건 가슴 두근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두려워하는 삶을 끝내고 싶다면 이 두려움에 떠는 젊은 종과는 완전히 다른 엘리사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 엘리사가 떨고 있는 젊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은 지금 절망해서 탄식하고 우리 죽었다 그러는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여유로웠냐고요? 왜 그렇냐고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안목이 있거든. 영적인 안목.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다.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 이걸 못 보니까 맨날 두려운 게 우리 인생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뭘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저는 청년들 집회를 할 때마다 종종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치기 소년 다윗, 아니 그는 도대체 뭘 했길래 양치던 초라한 목동에서 한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비상할 수 있었나? 물론 거기에 뭐 하나님 개입하셨다 이러면 다 끝나는 얘기지만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은요, 다윗에게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풀, 나무, 양들, 산. 그러니까 이 목동 입장에서 그게 자기 직장 아닙니까?
이 나머지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삶이 권태예요. 하루 종일 그 양 몰고 양이나 먹이고 이 내 꼴이 이게 뭐냐고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의 다윗 때문에요, 그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가 보니까 그 직장 생활하면서 2절과 3절에서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주옥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날 다윗의 일기예요. 일기. 이게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양들 몰고 다니면서 풀밭에 누이기도 하고 물도 먹이고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권태가 없느냐? 다윗은 그 일상적인 자기 직장 생활 속에서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인 상상력이 나와요. 내가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권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꾸 권태로우세요? 안목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 안목이 주는 영적인 상상력을 점점 회복시켜야 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세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안목을 키우는 것.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악한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육안으로만 보면은 절망이죠. 이제 죽은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내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실하게 기르시겠느냐? 이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할 때 권태스러운 직장 생활에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영적으로 좀 더 잘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좀 더 잘 보려고, 이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금요 바울이 서현역 앞에서 지금 불신자들에게 지금 전도하면서 한 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미 예수 믿는 이미 영안이 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 믿었어도 이미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렸어도 내버려 두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말씀의 전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초신자들이 저보다 훨씬 영안이 밝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어두워져요. 그래 구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밝았던 눈, 대학교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영안을 열고 달려갔던 눈, 그거 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 이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남편이 뭐 치고지순한 사랑으로 내가 보니까 별로 뭐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이용해 먹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지간한 아내들 같으면요 이 정도 사랑을 바치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에 겨워서 막 감당하기 어렵게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돈 그러면서 뭐 남편 사랑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해. 돈만 있으면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니.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제가 앞에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영적인 안목이 유지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점점 이제 영안이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미합니까?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활약할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활동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분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미한 세상에서 한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 공동체,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안이 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젊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저는 이 17절 말씀이요 오늘 한 교회를 목회하는 저나 한 가정을 섬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눈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 정말 우리나라는 청년들에게 나쁜 나라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교회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하고 또 구하는 거 하나님 이 목사인 제가 영안이 열려 우리 청년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 혼미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뭐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게 뭐 부모가 가이드하는 게 옳은 건지 자녀가 고집 부리는 게 옳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영안을 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경쟁적인 어제도 우리 그 학부모 한 분이 교구 목사님 앞에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애를 과외를 안 시키느냐. 2년 3년 선행학습을 해야 얘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부추기는 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우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시더라도 세상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지방대학 나왔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뭐 실력이 탁월하지 않다는 걸 모르셨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새과 같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목사 되고 났더니요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 아들 목사 되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발 뻗고 이제 당신 삶을 사셔야 되는데 98세가 될 때까지 저 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무슨 기도가 남았습니까? 목사 됐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찬수 목사가 영안이 열린 목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맨날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뭐 비싼 옷도 사주고 뭐 영양가 있는 뭐 음식도 해먹이고 과외도 하고 다 하는 거 좋은데요 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혼미한 시대에 헷갈리지 않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박위 형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유명한 의류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다가 이제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폭탄주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술에 취해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이제 그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 박위 형제가 지난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했거든요. 엄청난 청년들이 모이고 막 유튜브로 또 생중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봤는데요. 그날 이제 제 아내와 저도 이제 그걸 같이 봤거든요. 아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술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날 막 친구들이 폭탄주 먹여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 자기가 그 고백하는데 보니까요 술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때 이렇게도 막 구했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도 했다고. 그래서 술을 엄청 좋아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참 이분이 저를 째려보시면서 아니 왜 강단에서 그렇게 틀린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엄청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분 술 좋아했습니다. 그 술 잘 먹었대요.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이 형제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검색하고 해보니까요 제가 너무 가슴 찡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형제가요 완전히 전신마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꼭 이제 그 당시 이제 목뼈가 어긋나서 척추신경이 끊어졌던 그 MRI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어떻게 이걸 구했나 했더니요 지금 본인은 사고 후에 의식이 없어 지금 병원에 그냥 그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MRI 사진을 어머니 카메라로 담았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 형제가 깨어나고 났을 때 했겠죠.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해서 내가 이거 다 찍어놨다. 전율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현실은 전신마비예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끝난다. 너 회복된다. 너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하셨는지 그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언하고 간증할 때 그때 필요하라고 내가 그때 필요하라고 증거 자료로 이 MRI 사진을 내가 찍어놨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인 그 어머니가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고 그 사실을 이 아들에게 꿈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너무나 혼미한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전신마비로 누워있다고 끝 아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일어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그 바디메오라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조용해! 꾸지적 되는데 막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던 그 바디메오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절박함이에요. 좌절하고 그냥 끝입니까? 이제 그냥 건물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몸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그럼 그렇게 포기하는 겁니까? 다른 걸 구하기보다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는 찬양 하나, 제목이 시선이에요. 제목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며 이 찬양을 제가 되뇌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사모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안목을 가지고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저 가사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데 전제가 바로 앞에 나오는 가사예요. 어떻게 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저는 이걸 돌리고로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안에 너무나 안목이 없어 한치 앞을 몰라 일희일비 뭐 맨날 하나님께 섭섭한 거 아닙니까? 뭐 맨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조그만한 응답 받으면 또 막 그냥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온 세계를 얻은 것 같은 이 일희일비 이 좁은 시선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영혼과 영혼을 이어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내 시선을 옮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두 마음 두 가지를 다 품으셔야 돼. 여러분 아들 딸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아들 딸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부모된 우리가 영안을 열기 원합니다. 안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알라스카를 매입할 때 모두가 반대했지만 통찰력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했던 그 장관 같은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참 초라한 우리지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언제 주님을 볼 때 여러분 힘있게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영안을 열고 안목을 가지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영안을 열고 바라보세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내게 참 좋은 분이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영안을 열고 바라보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영안을 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현실에 눈을 떠보면 아람 왕이 군사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도 답답하고 저 문제도 막막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건강은 상하고, 뭐 하나 이렇게 뭐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없는 현실이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게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안목입니다. 그 안목을 가진 자가 가지는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분의 군대를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청년들이 영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롯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을 자꾸 눈길이 가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가 영적인 안목으로 상상력으로 하나님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주님에게로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사망 속에서도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저들을 잘 이루어져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우둔합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영향을 받으시고 영적인 안목을 해보시고 그리고는 한번 하나님 우리 전원을 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절박함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만류를 해도 굴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었는데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박이 형제 어머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아버지 한 어머니의 안목과 통찰력이 절망에 빠진 하나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고 감격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영안을 열고 주위를 둘러봐라. 하나님 너 애워싸고 있는 군사를 보내주셨다. 아버지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진 부모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어두워진 이 눈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한 이 시대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한국교회 분당 우리 교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안을 여는 길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안은 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절망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그 젊은 종에게 했던 그 놀라운 위안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상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